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모드 리뷰. 네, 지금 저는 농부이고, 아주 가난 농부이고, 이제 곧 네,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입니다. 네,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네, 오늘 제가 가난해서 빵 10개밖에 없고요. 오늘 수확은 이거여서 네, 가서 오늘 농사를 해야죠. 네, 오늘 농사를 진짜 제가 진짜 이거 1년 동안 땀 흘리면서 네,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되게 보람찰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. 이렇게 이거를 저기 농작물 저기 제가 다 박깔아 놓은 거거든요. 엄청나게 힘들게. 네, 이걸로 진짜 하나하나 엄청 힘들게 박깔아 놓은 건데, 박깔아 놓은 건데, 이걸 다 캐서 저기다 심을 겁니다. 네. 이걸 잘못 심었네. 오케이. 그렇지. 어느 정도만 캐고, 캐고 저기로 가서, 네, 좀 천천히 자리로 옮기면 될 것 같네요. 오케이. 이게 여기에서만 농사를 하면 조금 돈 수확이 적어서, 오케이. 이 정도면 됐다. 이 정도 가서, 씨앗과 당근과 감자를 심자. 좋아. 오케이. 밭 깨지지 않게. 이거 밭 엄청나게. 이거 하나하나 얼마나 힘들게 간 건데, 이렇게. 응? 좋아요. 그럼 일단은 조금이라도 좀 조금씩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겠죠? 오케이. 이 정도면 됐어. 오늘 빵은 이 정도로 남기고.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하루 일과 끝내고 이제 좀 쉬러 갑시다. 마인크래프트는 1초가 1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을 다 한 겁니다. 그럼 가서 이제 잠을 자도록 하죠. 허니 밤이네. 오케이, 자도록 합시다. 오케이, 이제 침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. 저는 앉아서 자야 돼요. 지금 가난하거든요. 오케이, 그러면은 그날 밤. 남의 땅을 왜 밭에서 지났어? 내 집이야. 몰라. 오늘 여기 밤 잔다. 그 짝을 뭐자고? 김사장, 부장님. 노루, 난 노루다, 밥이다. 그의 테러는 멈추지 않았다. 좋아! 오늘 밤에 또 해가 떴군. 그러면은 만들어놓은 농작물을 해보러 갈까? 아이, 빌리저 저리가! 뭐야 너?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리 안 가? 오케이, 갑시다. 그러면은 밭을 뭐야? 괜히 사세요! 괜히 사세요! 야, 오늘 진짜 제가 9전에 몇 분 괜히 감싸게 쳐드리겠습니다! 아저씨 조용히 해봐요! 괜히 사세요! 아니 괜히 필요 없어요! 나 이거 다 만들어놨는데! 괜히 하나 사면 돼! 그 괜히 안 좋아서 그러네! 야, 아저씨 너무 살꼰대리가 그런... 아니 아저씨 조용히 해봐요! 처음 오신 분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, 지금? 나는 몰라, 이거! 괜히 사세요! 괜히 안 사서 기분 나쁜 것이요, 그거! 괜히 사야지!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. 사세요! 지금 제가 1년 동안 지금 이거 다 해놓은 건데 지금 한 방에 망해버렸다고,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, 지금? 1년 동안 그럼 밭이 한 방에 망해버렸다고요? 네. 그렇다면 바로! 이 괴기들을 추천하지요. 단돈 39,900원. 뭐야, 저런 건 저도 만들 수 있다고요? 이 괴기는 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. 특별한 기능이 뭐죠? 이 기능은 옛날에 했죠. 그 전설로 만들던 간에 갔었던 괴기입니다. 님이 간에 아니에요? 괴기 사세요. 중고네. 알았어. 아저씨 그럼 그 얼마예요? 빵 몇 개면 될까요? 지금 9개 있는데 저. 3개만 주죠. 3개
오늘 할인해요. 아, 새 할인이에요? 할인이요? 처음 보는데 벌써 할인입니까? 오늘 제가 여기 택배 장사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? 아, 하니까 오늘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세 개. 아, 이것도 하루에 하나당 먹는데 지금 3일치 난리인데 지금. 아, 근데 이거 사기꾼 같은데. 아닙니다. 이거 뭐 제가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뭐 괭이 다 똑같은데 뭐 다이아나, 쎄나, 김이나 뭐 다 똑같이 한 칸씩 해놓은 건데 어? 하지마! 갑자기 와가지고 빵 세 개 내놓으라 하면서 쪄 달라면 왜? 하지마! 알았습니다. 알았어. 아, 아니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그래서 지금 밥 다 망쳐버려가지고 저분 말... 쏘아, 쏘수! 아니야, 안 돼, 저분 말이라도 믿어야 되겠어. 아, 진짜! 여기 괭이 주세요. 아무거나 주세요. 어제 다 똑같은 내구도만 좀... 오! 어, 그 중에 내구도 제일 좋은 거 주시네? 이거 필요 없어. 오케이, 알겠어요. 어, 고마워요. 아, 근데 진짜 밥 누가 망쳐놓은 거야? 내가 망쳤어. 네? 아니야!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거 어떡하지. 아, 일단은... 한 명의 호갱을 잡았다. 호갱? 뭐라 했어? 방금 뭐라 했죠? 아닙니다! 아니에요! 아, 알았어. 아, 이거 곡괭이도 만들어야 되는데. 아, 네, 잘한. 아저씨, 곡괭이 꺼내주세요. 너 갖고 내 그런 거 없어. 서비스 없어. 아니, 곡괭이 서비스 주세요. 첫 손님 아니에요? 아니야, 399번째 손님이야. 369번째 손님이요? 저기 제가 367번째 손님이고. 아, 네. 아이, 그냥 주세요. 369번째. 제 이름이 369거든요. 특집으로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? 돌고갱이라도. 어, 그러면 기다려봐. 네네네. 뭐야? 들어. 만들으라고요? 들어. 어, 알았어요. 그래도 재료. 만들어. 재료 좀 할 수는 있으니까. 만들어. 아이, 빨리 이렇게 만들어. 만들어. 난 오지 마법사다. 만들어. 오케이. 그러면 나무 곱게 만들어서 일단 저기 있는 거 다 없애야 되겠네요. 일단 철삽 하나 만들고. 오케이. 나무 곱게 만들고. 아, 나무 곱게 만들었어 모르고. 아이고, 지옥문에서도 그랬네. 오늘도 나는 한 마리의 곱게을 잡았다. 남의 밭이 만주고 고양이 팔기. 아이고, 진짜 누가 했지? 이거 근처에 있는 사람이 만든 거 같은데. 아, 한 거 같은데 이렇게. 이 진짜 괭이가 뭐가 좋다 이게. 뭐야 이거, 되지도 않네. 뭐야 이거. 어! 아저씨 어디 갔어요? 와, 아저씨 사라졌어. 철수다! 들켰다!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마법의 곡괭이야 이거 뭐야? 오, 와 대박인데? 우와! 잘못 봐, 이거 제거 샀어 이미. 잘못 판 거. 빠이빠이. 저 잘못 판 거 같은데. 안 되네. 내 짝이 영양품이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거의 최초로 사항극, 모드 리뷰 사항극을 준비했는데요. 네, 이게 원래 범인이 가네님이고요. 네, 이게 마법의 곡괭이란 게 이게 개선된 괭이 모드예요, 가네님. 개선된 괭이 모드. 네, 그래서 개선된 괭이 모드라고 해서 방금 다이아를 예, 방금 캐신 거 보셨는데 여기 잠시 비켜봐야죠. 여기 이렇게 쳐보세요. 싫어? 이거 내 거야. 알았어, 가지세요. 오케이. 오케이. 순수히 주시네. 어, 그 이게 개선된 괭이 모드 뭡니까? 이게 원래 그냥 다이아몬드 칼이랑 나무 칼에 막 비교 좀 하면은 막 뭐 데미지가 더 세다던가 내구도가 더 높다던가 뭐 효율이 더 좋아지잖아요. 네. 근데 괭이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. 네, 그래서 이 모드 제작자분이 네, 그래서 생각한 모드입니다. 개선된 괭이 모드 해 가지고 이제 나무는 이렇게 한 칸밖에 안 하고요. 여기 그 다음에 돌은 세 칸. 그 다음에 철해주세요. 철은 와. 오, 오 곱하기요. 근데 이거 캐는 만큼 내구도가 더 다는 것 같아요. 금은요? 예, 금도 해주세요. 잠시만요. 좀 더 넓은. 아, 일로 와보세요. 좀 더 넓은 데서 해야 될 것 같아. 오케이, 여기서 해주세요. 여기서요? 네. 빵. 오, 뭐야? 어, 금 부셔졌어요. 금 부셨어요? 세상에. 뭐야 이거 뭐야 4 곱하기 뭐 5 곱하기야? 오오 그 이거 5 곱하기 오네. 이것도 철처럼. 네, 근데 그 내구도가 부서졌어요. 아, 맞다 님 봐봐요. 네? 이거 아, 이거 내구도 때문에 그러구나. 네, 금이야. 어, 그리고 또 빡 다이아. 네, 이렇게 해서 네, 간단한 네, 괭이 모드인데 이게 굉장히 그만하세요. 어, 굉장히 좋은 모드인 것 같은데 너무 설명하기 짧아가지고 제가 짧게 상극을 네, 준비해 보았습니다.
네,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네, 좋아요, 구독. 왜 사실이에요? 그런 거 없다. 에, 좋아요, 구독대 까무지만 부탁드리고요. 아, 그거 시끄러워요. 그거 하세요.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. 뿅.